네,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역사적 사건 그리고 물질 연결하는 거죠. 옳은 거 구해볼게요. 자, 보팔은 뭔가요? 보팔은 황화수소. 아, 보팔이 황화수소가 아니고 메소시아이네이트 MIC죠. 그다음에 포자리카가 황화수소. 그래서 2번이 맞네요. 체르노빌은 방사능 물질이고. 그 다음에 뮤즈 뭐 아니면은 또 어떤 거 있나요? 런던형 스모그도 그렇고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다 SO2가 주범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물질별 사건 정리를 하면은 포자리카 황화수소, 보파리, MIC, 메틸소시아네이트 3배소가 다이옥시, LA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낙스, 그 다음 체르노빌, 그 다음 TMI, 방사능 물질, 나머지 사건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SO2 매연 먼지가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기체가 흡수하는 파장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물질과 파장을. 자, 오존은요, 200에서 320에 강한 흡수하고, 그 다음에 450에서 700나노미터에 약한 흡수하죠. 1번 맞고, 이산화황은 얼마예요? 200에서 290나노미터 파장을 흡수를 해서 광분해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들뜬 상태 되죠. 그래서 들뜬 상태. 혹은 여기 상태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광분해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산화황은 대류권에서 광분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280에서 290나노미터예요. 그래서 2번 정답. 문제 3번.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뭐 있나요?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그 다음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대기오염 물질로 오른 것은 이제 석유 정제할 때, 프로메일 제조할 때 나오고 휘발성이 높대요. 그리고 급성중독시 마취 증상, 두통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석유의 접촉분해와 접촉 개질에 의해서도, 얻어진다. 자, 우리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휘발성 물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석유에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을 우리가 BTEX,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레이온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석유 정제 때 나오는 휘발성 물질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벤젠이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5번 봅시다. 대기오염 물질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CO.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의 약 210배입니다. 21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210배에 달해요. 그래서 1번 정답. 자, 나머지 NO도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력이 강하죠. 그래서 NO, 그다음 CO, 그다음 O2 순으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 순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다음 3번 오존 광학적 옥시던트. 자, DNA, RNA 그러니까 유전 인자에도 변화를 일으키더라 맞고요. 탄화수소는 올리핀계 탄화수소가 광학 반응에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네요. 자, 문제 6번. 대기오 물질 찾는데 독특한 풀냄새 난대요. 그리고 무색이래요. 누구예요? 포스겐, COCl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